요새 제가 피부가 너무 거칠거칠해지고 컨디션도 예전 같지 않은 것이 아마 여성 호르몬이 점점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갱년기 여성들에게 너무너무 좋은 그런 팩을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촉촉하게 그리고 탄력 있게 네, 이렇게 피부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데일리 미라클입니다. 우리가 갱년기 증상 그리고 노화의 증상을 느끼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여성 호르몬 인 에스트로겐이 매우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왜 폐경이 됐을 때 우리가 여성 호르몬을 병원에 가서 처방받아서 주사로 맞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 잘못 맞으면 유방암에 걸릴 확률도 있고 내 호르몬 체계가 깨지기 때문에 왠지 저는 좀 깨름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에스트로겐과 분자 구조 그리고 체내 흡수율이 매우 유사한 그런 식품을 드시면 좋은데요.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 그게 바로 메주콩, 백태라고 불리우는 대두입니다. 이 대두가 우리 생활 속에서 간장, 된장, 콩나물, 두부 등등 굉장히 이렇게 손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 대두를 날로, 생으로 이제 분말을 내서 이렇게 생콩가루라는 요 가루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노화된 피부, 갱년기, 폐경기, 네, 그런 모든 피부에 여성 호르몬을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그 이소플라본, 단백질, 비타민, 심지어 사포닌도 들어있거든요. 네, 그리고 비타민 E까지 풍부하게 들어있는 요 생콩가루로 팩을 한번 해볼게요. 네, 오늘은 두 가지 버전으로 팩을 해볼 거예요. 먼저 탄력, 윤기, 노화 방지의 끝판왕 노른자 팩과 모공이 크고 지성 피부 그런 분들은 이제 흰자, 노른자와 흰자를 이렇게 반씩 나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콩가루를 큰 스푼으로 두 개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에 이제 콜라겐도 조금 넣어줄 거예요. 피부 속으로 이제 이소플라본이 들어갈 거잖아요. 콜라겐도 같이 한번 채워줘 볼게요. 해보면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한 스푼 그리고 여기에 노른자를 톡 하고 떨어뜨려 주세요. 이렇게 들참기름 만들어 놓고 쓴다고 했잖아요. 방부제 기름 우리 피부가 절대 늙지 않게 하는 그 방부제 기름도 한번 한 스푼 정도 휙 둘러주시면 너무너무 윤기 폭발인 팩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꿀도 한 바퀴 둘러주세요. 이 꿀이 보습의 끝판왕이거든요. 혹시나 꿀이 안 맞으시는 분들,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듯이 글리세린으로 대체하시면 좋습니다. 들기름을 조금만 더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점도는 기름으로 맞추시면 좋아요. 보통 이제 요거트나 유제품을 넣어주시는데요. 오늘은 영양폭탄, 탄력 완전 짱짱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특별히 이렇게 완전 네, 황금빛 윤기 나는 그런 팩을 한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진짜 요 찰떡, 그 노란 찰떡처럼 네, 진짜 쫀득쫀득하게 만들어졌는데 이걸 피부에 바르면 진짜 피부도 쫀득쫀득해집니다. 이제 다음 버전인 흰자 팩을 준비해 볼게요. 흰자 팩은 좀 더 간단합니다. 요 흰자 팩에다가 네, 이렇게 콩가루 하나, 둘, 콜라겐도 한 스푼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제 꿀은 조금 섞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너무 간단하죠? 흰자가 콩가루를 만나면 조금 이런 식으로 네, 뭉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잘 시간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조금씩 잘 풀어주시다 보면은 그래도 잘 섞입니다. 콩가루와 콜라겐을 섞었더니 이렇게 정말 찰떡이 됩니다. 모공이 크고 지성인 피부들이 요 흰자팩을 하셔도 피부는 아마 되게 쫀쫀해지실 거예요. 그쵸? 흰자팩인데도 이렇게 찰떡처럼 됩니다. 좀 신기하죠? 그러면 이제 씻고 제가 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렇게 세안을 하고 왔고요. 너무 찐득찐득한데요. 과연 이런 팩을 바르면 어떻게 될지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들기름이 이렇게 되게 넉넉하게 들어가 있어서 조금 미끄덩한 느낌은 있는데 잘 펴바르시면 발라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와, 무슨 찰떡을 바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기름이 좔좔좔좔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잘 발라집니다. 그래도 처음에만 좀 그렇지 잘 발라져요. 넓은 부위를 네, 조금 위주로 발라주고요. 피부에 달라붙는 느낌이 달라요. 되게 쫀득쫀득한 느낌?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렇게 질감의 흰자 팩을 해볼게요. 와, 얘도 너무 좋아요. 흰자가 되게 조금 더 시원한 느낌도 들고 바르기는 흰자 팩이 조금 더 네, 수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날콩가루 집에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약간 콩 특유의 비린내가 확 올라오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거를 날콩가루는 드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때는 볶은 콩가루를 쓰시면 됩니다. 콩가루를 볶은 콩가루를 우유에 타서 하루에 한두 잔씩 먹으면은 그 여성 호르몬제에 맞지 않아도 굉장히 갱년기를 폐경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두에는 그리고 인삼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삼팩 너무 하고 싶은데 가격이 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날콩가루 팩으로 대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시고 한 10분 있다가 세안하시려고 그러면 너무 끈덕끈덕해서 난리나요. 그래서 이렇게 수분이 있는 마스크 시트 팩을 한 겹 더 얹어주시는 게 보습에도 좋지만 나중에 이제 팩 정리를 하실 때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습을 날아가지 않게끔 그래야 피부도 마르지 않고 이따가 팩 떼실 때도 굳지 않아서 좋거든요. 10분에서 15분 있다가 세안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제가 네, 세안을 하고 왔는데요. 세안을 하니까 눈썹이 더 진해졌어요. 반영구를 해가지고 세안을 제가 섞이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조심 나눠서 좀 세안을 했는데요. 이쪽은 좀 윤이 그래도 많이 그 들기름이 닦으시면 느끼실 텐데 닦아도 그게 가시지가 않아요. 점성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들참기름을 굉장히 많이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닦아도 세안을 하면서도 이게 좀 그 기름이 가시지 않고 굉장히 윤기가 막 좔좔좔 흐르고 탄력이 진짜 딱딱딱 이렇게 붙는 느낌이 나고요. 이쪽보다는 훨씬 덜 오일리하면서 맑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둘 다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굉장히 촉촉해요. 이렇게 팩 계속 꾸준히 하시다 보면은요, 노화, 갱년기, 폐경기를 이 피부도 좀 더 동안으로 갖고 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5년이 아니라 10년은 젊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꾸준히만 한다면. 그쵸? 그럼 여러분, 오늘 저는 너무너무 기분 좋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촉촉하게 그리고 탄력 있게 네, 이렇게 피부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이제 잔주름도 생기고 이렇게 탄력도 많이 이제 늘어지는데 그래도 이렇게 팩을 하면은 며칠은 또 팽팽하고 뭐 촉촉하게 이렇게 짱짱하게 또 예, 이렇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 맛에 팩을 하는 것 같습니다. 2-3일에 한 번씩 해주시면 좋고요. 혹시 모르니까 패치 테스트 하신 후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 또 좋은 생활적 꿀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봬요.